푸바오와 가오 패밀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안녕 할부지가 누적 관객 수15만 1209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가 사육사들과 함께한 시간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할부지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안녕 할부지는 개봉 첫날 39,500여 명의 관객을 모아 비틀주스, 비틀주스, 에이리언, 로뮬루스 등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개봉 2일 차에도 1위를 차지했던 안녕 할부지는 박스오피스 2위 자리로 내려오면서 누적 관객수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역대 다큐멘터리 흥행 1위를 지키고 있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2위 원앙소리의 개봉 첫주 누적 관객수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만큼 바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안녕 할부지가 흥행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다섯 번째로 1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모인다. 현재 푸바오는 중국 어룽산 수풍기지에서 지내고 있다. 영화를 찾는 사람들은 푸바오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팬들은 건강한 푸바오를 다시 볼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로지 푸바오를 위해 영화를 봤다. 한국에서 마지막 푸바오를 다시 보다니 감동적이다. 눈물을 흘렸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푸바오가 너무 적게 나왔다. 푸바오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푸바오의 모습보다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의 일상과 감정을 주요하게 그린다. 푸바오를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푸바오의 모습을 하루하루 확인하며 잘 먹고 잘 자는지 건강하기를 생각한다. 하지만 푸바오는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해 중국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럴 거면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라. 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